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인권 증진에 앞장선 기관과 개인에 대한 포상과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제21회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가 육상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2001년부터 11월 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로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숫자 1이 가장 많이 들어간 날로서 단합된 모습으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회선언, 유공자에 대한 시상, 축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 김기철 협회장이 수상했습니다. 김기철 협회장은 지체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생활체육 사업 등 사회적 통합의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개회사를 전한 김광한 중앙회장은 복지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참여와 존중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터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도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인권증진의 앞장선 기관, 개인에 대한 시상이 이어지며 그 뜻을 더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